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 나선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오후 늦게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1일 동작동 현충원에서 헌화를 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을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약 90분간 진행되며 단독회담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확실하고도 실효적인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당면한 글로벌 도전 요인을 함께 헤쳐가는 전략 공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양국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이어진 군사 동맹과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통한 경제 동맹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선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석하며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21일 정상회담에서 IPEF 출범에 적극적 지지와 참여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예상되는 논의 의제는 북한 문제, 대북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 차장은 한편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말까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준비는 임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2박 3일 기간 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이 발생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미한 정상이 즉시 미한 연합방위태세 지휘통제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폭증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의약품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국 보건협력에 응하겠다는 대답도 없고 미국도 북한의 뜻을 타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의료와 보건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반응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미사일의 기동 능력 발전과 극초음속 달성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 체계 일부가 핵 역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통합 억제 등 준비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17일 미국 하원 세출위 국방소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 미사일 역량 향상이 미국의 방어 조치를 복잡하게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로 북한의 재래식 전략 군사 역량을 계속 증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현대화 노력의 대부분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0년 이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3종을 비롯해 장거리 이동식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역량 주장 등 새로운 무기들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소형화, 경량화된 전술용 핵무기와 미국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춘 이동수단 구축을 다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UN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난해 말까지 북한의 핵물질 농축과 생산활동 가능성을 제기했다면서 이런 활동은 확대된 핵실험과 무기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은 정권을 보존하고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며 국제적인 주목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도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을 계속 위협한다며 통합 억지 등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라케머라 사령관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로는 한국과 일본을, 중거리 미사일로는 영내의 미군 전략기지를,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는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북한이 더 나은 기동성과 계량탄두를 갖춘 시스템을 포함해 전례가 없는 양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들 시스템의 일부는 핵 역량을 염두에 뒀다고 추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한반도와 우리 동맹, 인도태평양 영내 파트너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와 개발, 시험을 중단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라케머라 사령관은 한국 방어에 대한 도전 요소를 언급하면서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캠프 캐롤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제한된 접근이 준비 태세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접근은 시스템 역량 유지와 장병 훈련, 업그레이드 등의 중요한 현장 건설 프로젝트의 속도를 늦춘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드 운용과 함께 한국 국민과 군인, 미군 방어 등을 위한 동맹의 역량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국방장관이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준비 동향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종섭 신임 한국 국방장관과 18일 첫 전화회담을 갖고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두 장관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맞서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Fight Tonight 준비 태세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두 장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규칙 기반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한 양국 정부 간 영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두 장관의 전화회담 소식을 전하고 두 장관이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양국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 준비 동향은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 발의된 북한 인권법 연장 법안에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내 견해가 처음으로 명기됐습니다. 국제단체들이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현장 지원 활동을 북한이 허용해야 한다는 의회의 입장이 법안에 담긴 겁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최근 초당적으로 발의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법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 중 하나는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항목으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와 함께 미국과 국제사회의 코로나 관련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명시됐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코로나 대유행과 북한의 엄격한 국경 봉쇄, 그리고 비공식적인 시장 활동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성이 급격히 높아졌고 일부 지역에선 기근 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는 사살 명령도 포함됐고 이에 따라 국경을 넘으려는 북한 주민들과 한국인 한 명이 숨졌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의 코로나 관련 조치와 국제사회 지원 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을 다루는데 꼭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있는 그리고 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특히 국제관계자들이 코로나 지원 필요성에 대한 독립적 평가에 기초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보고서 조항에 따라 행정부가 코로나 대유행이 북한 전역의 주민들과 북한 내부의 인도적 지원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특히 상원의 법안은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던 북한이 지난 12일 코로나 확산 사실을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발의됐습니다. 하원에선 지난 3월 말 공화당의 영김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등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상원에선 지난 12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됐으며 의회는 큰 이견 없이 통과시켜온 안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코로나 관련 북한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은 큰 변화 없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VN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이탈주민과 국군 포로 등을 지원하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물망초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인권상의 북한인권운동가 유한나 호산약 씨를 선정했습니다. 물망초는 18일 제1회 물망초인상에 여러 북한 인권 상황 관련 보고서를 집필하고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 포로와 그 후손의 인권침해 문제가 최초로 명시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북한인권운동가 호산약 씨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호산약 씨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면서 이번 인권상 수상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과 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호산약 씨는 동유럽 국가 폴란드 출신으로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과 2016년 북한인권책임규명에 관한 전문가 그룹 설립에 기여한 대규모 국제활동을 이끄는 등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올해 초 중국에서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대거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중국 해관 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산 얼굴용 마스크 수입에 57,680달러를 지출했으며 2월과 3월에는 각각 약 86,000달러어치와 40,000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12개월 동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마스크 총액이 약 36만 달러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이미 작년 마스크 수입량의 절반을 올해 첫 3개월 동안 채워 한국, 일본 등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마스크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또 올해 첫 3개월 동안 비타민과 항생제, 백신 등 의약품도 1,128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지난해 1,863만 달러의 60% 수준을 넘겼으며 의료용품 수입액수도 올해 79만 달러로 전년도 28,000 달러의 28배 이상 높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를 승인한 관련 의약품들 중 상당수는 국경 봉쇄 정책을 펼치는 북한 당국의 반입 불허로 중국 쪽 국경지대에 아직도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